지금이 이슬람권에서 금식 정월이라고 하는 라마단 기간 중인데요. 저 위에 가면은 서울에서 유일한 이슬람 사원이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가서 라마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. 라마단 때문에 지금 문을 닫았다고 들었네요.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적혀져 있는 거예요. 하나님은 위대하시다. 근데 낮 동안 이렇게 물도 하나도 못 드시면 목 마르면 어떡하나요? 음식은 안 먹어도 목 마른 거는 좀 참기 힘들잖아요, 사람이. 네, 코카콜라 가서 고생 좀 많이 했어요. 그거랑 스프라이트. 배고플 때 그냥 참아요? 네, 난 잠을 자면 잠을 끝이. 잠을 자면 안 배고파요. 낮은 좀 양치를, 그럼 입맛이 떨어지니까. 아르라흐마니 르라힘 말리키 야우미딘 알함두릴라히 랍빌 알라민 비스밀라히 르라흐마니 르라힘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느님 이름으로. 먹고 마시는 것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거, 듣는 거, 보는 거, 행동 모든 전반에 우리가 자제하고 자중하는 한 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전 세계 무슬림들은 라마단 단식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 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. 예, 뭐 세 개인데 각국에 하는 날 있고 그 다음 날 양고기, 그 다음 날 소고기. 이것도 새로운 경험인 것 같아요. 또 만나보니까 아주 편견이 많이 깨지는 것 같아요.